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 파트죠. 청구 프로그램 활용 파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구 프로그램 잘 다루고 아마 계실 거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잘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 몇 문항이 나오냐? 프로그램 활용 관련해서 세 문항이 잡혀 있습니다. 6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잘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처치 버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의 프로그램인 두 번의 화면을 처치 버튼의 화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익숙한 화면이죠. 네, 하나로도 비슷하고요. 또 원클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색감이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두 번의 화면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처치 버튼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편하게 쓰시라고 우리 프로그램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묶음화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묶음이 우리 병원의 환경과 좀 다르게 묶여져 있다면 선생님들이 더하고 빼기를 잘 하셔서 최적의 우리 병원의 환경의 버튼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오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선 이거 안 쓰는데 들어있네? 빼고 우리 병원에서 쓰는 게 여기 없네 라고 하면 집어넣고 그렇게 버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청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처치 버튼의 넣고 빼고를 어떻게 제가 좀 우리 병원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 버튼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관치료 파트의 발수라고 하는 처치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많이 보셨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병원은 바브드 브로치를 쓰지 않는데 이 발수 버튼 안에 바브드 브로치가 들어있는데 이걸 빼고 싶어요 라고 하면 바브드 브로치를 한번 선택하셔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클릭해서 바브드 브로치만 삭제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파일이 들어있는데 나이트아이 파일이 아니라 핸드 파일이 묶음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 파일을 버리고 나이트아이 파일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측에 숫가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나이트아이 파일 찾고자 하시는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찾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찾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다시 왼쪽 방향으로 삼각형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그 친구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고 하셔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표준 필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름 쓰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 필름도 지우실 수 있는 거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표준 필름에 갖다 놓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로 나가라 라고 하면 걔가 빠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면에서 아실 수 있는 게 저기 위에 보시면 상병명이라고 보이시죠? 상병명도 보면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발수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상병명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역적 치수염보다는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치아 우식으로 우리는 더 신경치료를 많이 합니다 라고 하시면 상병명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상병명 1, 2, 3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치 버튼에 상병명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는 기능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버튼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병원은 전혀 이 버튼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만약 버튼이 있다면 오른쪽에 삭제, 오른쪽 하단에 삭제 보이시죠? 삭제해서 이 버튼을 없앨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병원에 필요한 버튼이 여기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삭제 바로 옆에 새로 입력이라고 해서 버튼도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서 우리 병원의 환경에 최적의 상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치 버튼만 제대로 잘 이용해서 활용하셔도 훨씬 더 수월한 청구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진료 업무의 처치 버튼은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행위, 재료, 약제 숟가락을 입력 편의상 묶어놓은 것이다. 네, 우리 편하라고 편의상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고 하면 풀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발수 하나, 확대 하나 그렇게 클릭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버튼 안에 발수, 확대, 파일 등등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죠. 처치 버튼에 설정된 내역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역을 변경하고 저장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바꾸고자 하시는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클릭만 하시면 창이 열리게 되고 아까 방금 보셨던 화면에서 넣고 빼고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처치 버튼을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자 하는 버튼명 위에서 우클릭해서 버튼을 바로 삭제해도 된다. 네, 처치 버튼 화면에서 바로 그냥 우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처치 버튼은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 설정된 처치 버튼은 버튼 안에서의 내역 변경은 가능하나 새로운 버튼의 추가 또는 삭제는 불가하다? 그렇지 않죠? 방금까지 설명드렸죠? 얼마든지 추가로 필요한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건 삭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네요. 자, 5번 보기 자주 사용하는 상병명이 있다면 처치 버튼에 설정할 수 있다. 네, 병명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병명을 세팅하고 싶다면 상병명을 바로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었네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